한 쇼핑몰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광고에 드라마 지리산을 비하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파 팝업 광고 배너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한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팝업 광고 창이 함께 공개됐습니다. 팝업 창에는 브랜드 네파의 제품과 함께 지리산은 망했지만 네파는 네파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요. 지리산은 네파의 모델인 배우 전지현이 주연인 드라마인데요. 드라마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가 협찬, 지원하는 작품을 비난하는 듯한 광고를 내걸어 논란이 된 거예요. 해당 문구는 지리산의 흥행과 상관없이 네파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네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팝업창은 브랜드 자사몰이 아닌 한 기업체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 올라온 것이라고 해요. 해당 문구도 임직원몰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포스터는 내려간 상태고요.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좀 아니다, 안 웃기고 불쾌하다, 합성 아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혜택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 건데요. 할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요. 친환경 차량 할인 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하고요. 등록을 마쳐야 할인이 적용되는데요. 등록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.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도 됩니다. 등록 후에는 꼭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처리가 됩니다.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적용이 안 되고요. 단말기 등록 차량 번호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 번호가 다르면 통행료 할인이 어렵다고 해요. 미리미리 등록해서 우리 꼭 할인 받자고요. 여러분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!